M문제까지 하면은 정형 문제는 거의 다 풀어보는 건데, 자, 요게 이제 번호가 제일 앞에 있는 번호인데, 사실 얘가 제일 어려워요. 가 아니구나. 요게 요때 문제가 아니다. 미안하다. 이게 아마 9월인가 그럴 거야. 아무튼 얘가 제일 어려워요. 얘가 제일 어렵고, 10번 아니었던 것 같아. 자, 요게 일단 제일 어려운 문제고, 자, 왜 그런가 좀 살펴보면, 이게 이제 도형하다가 이제 제일 짜증나는 상황이 뜨는 거거든. C의 길이가 4야. 그 다음에 ED의 길이가 3루트 2야. 여기까지 알려줬지. 그런 다음에 요각이 4분의 3파이, 135도니까 당연히 여기 45도가 뜨면서, CD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. 그죠? CD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게, CD의 제곱 코사인 법칙 쓰면 되니까, 16 더하기 3, 3, 9, 2, 18.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3루트 2의 코사인 45도니까 루트 2분의 1 때리면 없어지고 없어지면서, 자, 여기 34죠? 34에다가, 24 빼니까 루트 10이지. 그지? 그러니까 이 구하라고 하는 것 중에서 CD의 길이는 별 문제가 없어. 근데 이제 너네가 해야 되는 게 AC거든?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 이제 나오는 게 문제 풀다가, 야, 봐봐라. 야, 지금 그러면 AC가 포함되어 있는 삼각형, 요 삼각형인데, 니네가 알고 있는 게뭐 있냐면, 얘 있고, 얘를 알아. 그러니까 이거 고민해 본 사람은 알 텐데, 그러니까 정보를, 야, 솔직히, 뭐, 아무거나 하나만 골라 잡으면 답이 나오지. 봐봐. 니네가 만약 요 길이 찾을 수 있으면, 당연히 코사인 때려서 요 길이 찾아주면 되고. 그 다음에 만약에 요 각을 찾을 수 있으면, 사인 법칙 때려서 얘대 얘로 가면 되고. 근데 이제 뭐에 집착하다가는 이제 문제 잘안 풀리냐면 이 길이 자체를 구하려고 하면 니네가 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길이를 못 구해요. 구하기 힘듭니다. 그래서 이 길이에 너무 집착을 하다기보다는 답이 안 나오는데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방법이 얘를 아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 각을 알면 돼. 그러니까 요 각을 알면 문제가 풀릴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요각을 내가 세타라고 놓으면 요 고에 대한 삼각비 하나만 찾아주면 되겠지. 근데 당연히 이제 거기까지 알았으면 요 삼각형을 째려보고 있으면 안 돼. 요 삼각형 안에서 얘를 모르는데 요 삼각형에서 얘가 나오겠어? 아니잖아. 그러니까 세타가 포함된 이제 다른 삼각형을 이제 째려보는 게 맞고 세타가 포함된 다른 삼각형 중에 얘가 분명히 있으면서 야 얘를 아무렇게나 쳐다보면 안 되고 얘가 누군지 알아? 얘가 내접 삼각형이야. 그러니까 결국은 요 단원에서는 계속 너네한테 원과 삼각형의 관계를 물어본다고. 얘 자체가 내접 삼각형이야. 그러면 니네가 봐봐. 어차피 내가 지금 세타 알아야 되는데, 요기를 알고 있잖아. 요기를 알고 있으니까, 루트 10 자체가 이 아래 사인 세타가 될 테니, 너네 뭐만 찾아주면 되겠어. 이 원의 반지름만 찾아줄 수 있다면,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이 나올 수밖에 없고, 요 각에 대한 사인이 나오면, 당연히 사인 법칙을 가지고 요 삼각형 안에서, 자, 요 각도 알고, 요 각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, 요에 대해 얘 B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. 자, 그러면 이제, 대놓고 이제 얘를 주지 않았으니까, 얘를 찾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. 그럼 얘를 찾으려면 이제 다시 고개를 돌려서, 이제 나와 있는 길이들을 살펴보면, 요 길이 자체가 반지름이지?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줬잖아. 그러니까 내가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두면 여기에는 라지 r 빼기 4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 각을 알고 있는 게자요 길이 알고 있잖아. 요 길이 알고 있으면서 요 길이가 표현이 됐고 자요 각도 135도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연결하면 얘도 라지 r이지 반지름이니까. 그럼 요 삼각형에서 니네가 코사인 법칙을 딱 때리고 나면 뭐가 나오겠어? 라지 알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. 그러니까 식만 세워보면 코사인 135도는 2 곱하기 r 빼기 4 곱하기 3루트 2분의 r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18 빼기 r의 제곱 딱 때리고 나면 r이 5가 나와요. 그러면 다 끝났죠. 자, r이 5가 나왔으니까 요 관계식에서 루트 10이 10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으면서, 따라서 사인이 10분의 루트 10이 된 거니까, 요 안에서 이제 사인 법칙 쓰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.